세계인의 대축제 2019년 런던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응원 문화를 기원하며 넘버원에서 마련한 올림픽 특집 제2탄. 요즘 올림픽 응원에 푹 빠진 9살 재준이. 매일 밤늦게까지 응원하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떴어도 재준이는 이렇게 한밤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떨어졌어? 자자 일어나자 아들. 얼른 양치해야지. 얼른. 오늘도 또 침대에서 떨어진 재준이. 험한 잠버릇 때문에 매일 이렇게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겨우 일어났나 싶더니 변기에 걸터앉아 또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재준이. 어휴 우리 아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 손을 언제 벗어나려나. 정말 엄마들이 저럴까요? 엄마는 재준이가 좋아하는 딸기 치약으로 양치를 도와줍니다. 아, 해봐. 오늘도 엄마 손에 얼굴을 맡긴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엄마는 늦둥이 재준이의 이런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합니다. 물로 헹궈. 어디다 뱉어, 어디다, 어디다 뱉어, 어디다 뱉어. 말끔하게 씻고 깨끗한 도복으로 갈아입은 재준이. 오늘 재준이가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건 바로 태권도 승급 심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태권 국기 태권도. 재준이는 이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더니. 아가 침 떨어지겠다. 너 또 게임하지? 아니야 사진 보내는 거야 사진. 옷 갈아입었네. 이야 우리 아가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선수 같은데. 엄마 그럼 나 초록띠 딸 수 있겠지? 그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도장으로 출발하려는 그때. 아가 뭐 잊은 거 없어? 나가 아닌데 이제 그만하지. 자 아이고 이쁜가. 오늘도 잘 다녀와. 나 9살이야 아가 아니야. 그럼 네가 아가지 어른이야? 잘 다녀와. 드디어 도장에 도착한 재준이. 대원대로 보호장비 먼저 착용하고 재준이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박태준, 김태우, 준비! 아, 결의기네요. 결의 시작! 친구의 공격에 뒷걸음질 치는가 싶더니 연습한 대로 멋진 뒤돌려 차기를 성공해내고. 박태준, 통과! 결국 그렇게 꿈에 그리던 초록띠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밥을 먹는 재준이. 모습이 이상합니다. 밥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우물거리더니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땐 새로 난 어금니가 아예 통째로 빠져 성인이 될 때까지 틀니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 좀 꺼. 벌써 6시야. 매일 고된 훈련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이면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일어나기 쉽지 않은 눈치입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는 혜우씨. 세수를 해도 잠이 잘 깨지 않는지 손으로 얼굴을 짝짝 때리고. 혜우야 너 얼굴 안 아파? 왜 그래? 잠 좀 깨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얼굴 피부에 탄력도 유지되는 거야. 남자인데 뭐. 그러니까 네가 팬클럽이 없는 거야. 참. 그러더니 치약을 잔뜩 짜서 양치질 하는 애호씨. 깨끗이 닦은 것 같은데 가그레까지 동원해 요란하게 입을 헹궈냅니다.
부 양치했는데 가글까지 하냐? 요즘엔 깔끔한 남자가 인기라니까. 소리 떨어져! 이렇게 혜우씨가 외모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건 시간, 장소 불문하고 모여드는 팬들 때문인데요. 늘 신한 키에 남자 선수답지 않은 뽀얀 피부, 그리고 이 갸름한 얼굴이 여성 팬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뭐하냐 너? 평소 꾸준히 갖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V란이 생기지. 대단하다 너도. 서둘러, 연습 늦겠다. 배드민턴계의 아이돌 스타 혜원씨, 오늘도 소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훈련장에 도착한 혜원씨, 본격적으로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이라 그런지 하품이 절로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무슨 하품을 맨날 그렇게 입 찢어지게 하냐? 어이, 졸리면 어떡해. 바로 연습을 시작하는 친구와는 달리 벤치에 앉아 잡지를 꺼내들더니 기사를 보는 건지 광고 속 모델을 보는 건지 혜우씨 연습도 잊은 채 입을 해 벌리고 잡지에 빠져들자 이 모습을 본 친구 슬슬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야, 연습 안 하냐? 왜 돈 주고 날려? 간다 가. 복수의 화신 혜우씨, 맞은 걸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가고 그 모습마저 멋져 보이는 소녀 팬들. 그날도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즐겁게 연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극심한 지통이 생긴 혜원씨. 의무실을 찾았을 땐 어금니가 90% 이상 부서져 있다는 진단을 받고 급히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 치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재준이와 혜우씨가 어느 날 갑자기 어금니가 부서지거나 통째로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했던 어떤 습관 때문인데요. 실제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박지성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 역시 어릴 적부터 계속된 이 습관 때문에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 아예 이를 뻗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심결에 자주 하게 되는 이 습관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반복하다가 결국 어린 나이에 노인들처럼 어금니가 통째로 빠지거나 부서지는 등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재준이와 혜우씨의 멀쩡했던 어금니를 상하게 만든 이들의 잘못된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재준이는 본인이 닦지 않고 어머니가 닦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재준이의 이가 견딜 수 있는 잇몸 잇몸이나 이가 견딜 수 있는 그 과부한 거죠, 힘 자체가. 그치. 그리고 혜우 씨는 소녀 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좀 더 평소 때보다 일을 과하게 닦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가글까지 했었죠. 일체 닦아서 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어금니에. 네. 확인합니다. 박지성 씨랑 박찬호 씨도 분명히 세게 닦으실 거예요. 아니야 봐. 1번 아니야.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 꽉 깨물어서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맞아,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분들이 굉장히 발차기 할 때나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얼핏 들을 때 박찬호 선수가 이를 이렇게 무게 막 헬스할 때 꽉 깨물어서 마우스피스를 항상 끼고 한다고. 맞아요. 야구 선수들이 특히 막 투수들이 많대요. 악물고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운동을 하면서 어금니를 꽉 무는 습관입니다. 먼저 국민 캡틴 박지성 선수의 경우 축구를 시작한 10살부터 축구장을 달리거나 공을 찰 때 어금니를 꽉 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반복된 이 습관 때문에 어금니 신경이 손상되면서 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지난해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선 급기야 진통제를 맞으며 경기를 뛰다가
결국 어금니를 통째로 뽑아내야 했습니다. 또한 하루 1000개 이상의 공을 던질 정도로 지독한 연습벌레로 알려진 박찬호 선수 역시 공을 던질 때마다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에 찬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치통이 심해져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이를 꽉 물고 운동하는데 대체 왜 이를 꽉 무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206개의 뼈와 수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인데요.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편안함을 느낄 땐 근육이 이완하면서 몸 전체적으로 힘을 빼게 되고 반대로 몸을 움직이거나 긴장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몸에 힘을 주게 됩니다. 특히 큰 힘을 내려고 할 땐 우리의 몸은 극도로 긴장하며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데요. 실제 이런 모습은 운동선수들의 경기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쳐낼 때 주로 힘을 주는 승모근과 삼두근. 역도 선수들이 200kg 이상의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가슴 쪽의 대흉근과 허리를 지탱하는 척추기립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사이클 경주를 할 때 주로 힘을 주는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과 허벅지 근육. 모두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되면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데요. 몸이 큰 힘을 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킬 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턱 근육도 같이 수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금니를 꽉 물게 되는 것. 게다가 어금니를 꽉 물게 되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 중에 빠른 판단과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운동할 때 어금니를 무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치아 압력 측정기를 통해 어금니가 받는 압력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기구는 어금니로 물고 몸에 힘을 줄 때 치아가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의 운동이든 운동을 할 때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어금니를 꽉 물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치과 전문의들이 어금니를 꽉 물게 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뽑은 세 가지 종목으로 실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종목은 아무래도 역도 아닐까요? 역도가 제일... 역도가 가장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험 종목은 역도입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온 실험 지원자 입에 압력 측정기를 물고 50kg의 바벨을 들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신호에 맞춰 어깨 높이까지 힘껏 들어올리더니 이를 악물고 버텨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순간 동안 어금니에 실린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84.6kg! 실험자 몸무게의 140%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이번에는 야구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공이 날아오는 쪽을 주시하다 힘껏 쳐내는 실험자. 자,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실렸을까요? 이때 어금니에 실린 힘은 무려 65.3kg! 실제 야구 선수들의 경우 어금니를 꽉 물고 공을 던질 때 어금니에 실리는 힘은 80kg에 달하고 반대로 날아오는 공을 받아칠 때는 어금니에 실리는 힘이 100kg이나 되는데요. 순간적인 힘은 역도에 비해 작지만 한 번 들어올리는 것으로 경기가 끝나는 역도에 비해 9회까지 평균 3시간 이상 경기하는 야구의 특성상 수십에서 많게는 100번 이상 어금니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전해진다는 사실. 그런데 운동할 때만 이렇게 어금니를 꽉 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금니를 무는 것은 우리가 힘을 주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뿐만 아니고 집안일을 하거나 또 잠잘 때 일을 갈거나 뭔가 집중할 때 무의식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서 큰 어금니를 물게 됩니다. 즉 일상생활 중에도 무심코 어금니를 꽉 물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많이 하는 행동들로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소기를 밀며 청소할 땐 10.5kg. 계단을 오르내릴 때를 측정해 보니 15.9kg이나 됩니다. 자, 그럼 큰 움직임 없이 앉아서 측정할 때는 어떨까요? 가만히 TV를 볼 때는 1.7kg. 게임할 때는 2.4kg이나 됩니다. 놀랍게도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운동할 때보다는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자주 어금니를 꽉 물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니의 크고 작은 충격이 반복되면서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서 시리거나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고 이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가 통째로 부서지거나 깨지게 됩니다. 또한 심할 경우 어금니뿐만 아니라 턱을 움직이는 관절에도 무리가 생겨 점차 턱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두통과 함께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게 되고 만약 이 증상을 방치해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입을 아예 벌리지 못하게 되는 턱 관절 장애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8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구치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구치가 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들의 경우 영구치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 특히 충격을 흡수하는 치주인대 역시 약하기 때문에 치아를 꽉 물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아서 심하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경우 방과 후 친구들과 축구를 자주 하면서 어금니를 꽉 문 습관으로 인해 최근 어금니가 부서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영구치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외력이나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치아가 빠지면 얼굴이 변형되거나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린이들은 임플란트나 보철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보다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도 지키고 치아도 지키면서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든 운동을 할 때는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8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즐겁게 운동을 마쳤다면 운동 후에 정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치아도 정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아래턱을 앞으로 최대한 내밀어 마치 음식을 씹는 것처럼 입을 벌렸다 닫고 다음엔 양 귓불을 귀쪽으로 천천히 잡아당겼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최대한 턱 밑으로 내밀고 눈을 위로 뜨는 건데요. 운동 후에 이 세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턱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후에 턱이나 치아에 뻐근한 느낌이 있다면 차가운 음료를 먹는 것은 금물, 따뜻한 수건을 귀 밑에 대서 찜질해야 하고 만약 운동 중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졌다면 깨진 치아를 반드시 물이 아닌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가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하지만 이를 악물고 훈련하는 사이 어금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